야, 이소름, 끊지 마, 너. 포장이 이게 다였나? 튀김 넣었어. 어, 그리고 고무줄. 다 듣고 고무줄. 기억이 가물가물. 방금 싼 거 원색이야. 와, 색을 안 보고 했네. 아, 이거 그린. 이거 그린이고, 그린. 이거 둘 다 핑크. 핑크 둘 다 118이야? 응. 고무줄을 안 했네. 야, 그러면 지갑은 이제 끝? 지금 이제 스킨샵이 되는데. 딱 맞는 게 예쁘긴 하지만 고백이 맞는 게 괜찮아. 타이트 하면 쪼개지거든? 쪼개지지만 하면 내 첫 포장. 어깨가 와이어 포즈. 겨우 하나 봤는데. 이거 뭐지? 아, 이거 다 알아. 어, 트와이스. 음악 퀴즈 하고 싶잖아. 아, 지랄지 했잖아. 이 노래 제목 뭐라? 톡, 투, 톡인가? 새로 나온데? 어.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없는데. 나는 집에서 항상 아이돌 노래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틀어놓고 하니까. 누군데? 유나영이 부르잖아. 그룹 명은 아니다. 나는 지금 너무 화장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은. 아니야, 아니야.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느리겠어, 맘마. 전부 고티에가 직접 왔어. 유명한 사람이야?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거기 갔는데 티셔츠, 어, 이거 예쁘다 하면서 이거 주세요 했는데 18만원이라서, 헤? 이랬는데 장풀 고티에 거여가지고, 아, 아, 그건 빼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 옷도 쿠티르 같은, 완전 예술작품 같은. 장풀 고티에.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옷은 안 살 것 같은데. 신기하다. 아오. 어, 생방송이요? 응. 우와. 이사라! 킴바쥬! 킴바쥬!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원래 약속이 월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오늘로 바뀌어가지고 급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방콕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 영상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제가 방콕에서도 사실 친구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밥을 한 끼 샀었는데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녁을 한 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조개구이 먹고 싶다 해서 조개구이를 먹으러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 수가 7.5만 분 조금 안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조회수 기준을 4만으로 잡거든요. 조회수 얘기해서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는 윤학계 같긴 한데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좋으니까 3만을 목표로 해서 영상을 올려놓고 4만 이상이 나오면은 잘 나왔다 하거든요. 방콕 여행 영상이 5만이 넘는 거예요. 올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영상 찍고 편집 하는 거밖에 안 했어요. 재밌는 포인트들은 다 친구들이 해준 거기 때문에 밥을 한 번 더 사려고요. 조이구이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발이 안 식어. 발 땀이 난다. 발도 땀이 나고. 안 친한데. 너무 화풀이야. 너무 화풀. 술 마시고 있어. 아 진짜 바빠서 먹었어. 배가 불러? 고파? 좋아요. 아, 맛있겠다. 겨울에는 여기 인터넷 팔잖아. 하이염.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점심에 비빔밥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무생채 비빔밥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비빔밥 파티하고 뉴 유즈드 띵 택배 싸고 제 쇼핑몰 택배 싸고 오늘 스케줄은 3개. 지금 출퇴근 할 시간인데 어젯밤에 생리가 터진 거예요. 제가 생리통이 없어가지고 생리해도 그냥 필라테스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컨디션이 좀 삐리해가지고 오늘 운동은 쉬려고요. 아랫배가 우리한 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은 오랜만에 하촌 언니랑 저희 조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뭐 입을지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빨래가 다 됐네. 아무튼 내일 뭐 입을지도 정해야 되는데 요새 막 예쁜 옷? 눈에 들어오는 옷이 없어. 사입을 하려고 눈 벌게가지고 아이템들을 막 뒤지는데 썽이 차는 옷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판매를 하려면 사입을 해야 하는데 사입을 못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거래처를 새로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사왔을 때 샀던 바닐라빈 시럽인데 벌써 다 젖었어요. 이 시럽 맛있어서 똑같은 걸로 재구입하려고요.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그를 또 샀습니다. 노래가 너무 큰 것 같아. 줄여볼게요. 공식적으로 유통된 어그 본사 제품 사고 싶었는데 한 두 발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제 사이즈 어그가 C가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병행 수입 제품으로 구입했고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어그 클래식 울트라 미니 블랙입니다. US6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살짝 제껴가지고 저번 봤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놀랬습니다. 열심히 손품을 팔아본 결과 제일로다가 핫한 어그는 플랫폼 어그인 것 같거든요. 통급 어그가 지금 제일 핫한 것 같고 예쁘긴 한데 굽 있는 신발을 잘 안 신어요. 그래가지고 통급 제끼고 그 다음으로 제일 핫한 게 울트라 미니 어그 같더라고요. 요새 제일 핫한 어그 하면서 스토리 올렸는데 그거를 유튜버 끼리님이 또 보시고 영업을 당하셨대요. 끼리님이 사셔가지고 저를 샤라웃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팔로워도 늘고 구독자 수도 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끼리님이 영업을 하셔가지고 네, 샀습니다. 울트라 미니 어그 쪼더그 브라운 있는데 똑같은 색깔로 비슷한 디자인을 사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왕이면은 다른 색으로 가지고 싶어가지고 짜잔 블랙으로 샀습니다. 영의정 부츠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너무 귀엽습니다. 인증샷을 찍어야 돼요. 저는 블로거기 때문에 너무 귀엽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이게 블랙이어가지고 여기에 이주름털이 겁나 묻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이왕 사는 거 다른 컬러로 사보자 해가지고 블랙으로 샀고요. 쿠폰 쫙쫙 써가지고 16만원대에 병행 수입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이거를 어떻게든 신고 다니나 또 찾아봤는데 레깅스에 워머 같은 거? 목양말 같은 거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많이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따라 신어보려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로 어그를 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유행이 돌고 도네요. 제가 어그를 정말 잘 신고 다니거든요. 첫째 둘째 같이 열심히 올겨울에 본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레깅스에다가 신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짠! 귀엽지 않나요?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사치를 쓸 수도 없고 해서 엎드려. 그렇지.
환학 다 했는데요. 얼굴에 광이 잘잘 흐르고 있어요. 보이세요? 오늘 컨셉은 핑친놈이라서 마주셔도 핑크 가방을 들고 갈 거예요. 연두색 가디건에다가 핑크색 니트를 받쳐 입었거든요. 애니멀 깔맞춤. 어제 자기 전에 핀터레스트 보다가 핑크랑 그린으로 호이트를 준 룩을 봤어요. 완전 꽂혀가지고 초점이 안 잡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따라 입어봤고요. 어그를 게시하고 싶었는데 오늘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그는 다음에 게시하는 걸로 그냥 삼박 신고 나가려고요. 이렇게 깔이 맞춰졌고요. 지금 저는 깔친놈이기 때문에 깔로 힘을 줘봤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머리는 좀 그지 같아요. 제가 요새 즐겨 바르는 페리페라 틴트 챙겨가고요. 혹시나 구독자님들도 만나뵐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 만나면 드릴 캔디 챙겨가고요. 안경까지 쓰면 너무 기믹이겠죠? 안경은 안 쓸게요. 귀여워, 다 귀여워, 여기 있는 요거 해야 돼, 요거. 귀엽다. 와우. 이제 했어. 이제 다 됐나. 앵무새는 별로야. 아, 됐다. 글자다, 글자. 오씨, 안 떨어져. 진짜 짐이 한 보따리네. 그래서 뭘 수입한다 얘가. 너무 짐이 많으니까. 필라테스까지 하고 집에 왔고요. 드디어 오늘 저희 모든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가 안 고파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필라테스 하고 왔더니 지금 입이 또 터져가지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 먹고 씻고 자려고요. 호나는 우연히 사투리를 쓰는 거구의 남자가 워커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현장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도저히 경찰만으론 잡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냥 검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이염 그 뭐냐 오늘은 뉴 유즈딩 맨투맨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줄무늬 티를 레이어드 했고요. 친구들은 그냥 단품으로도 입고 하던데 저는 브이넥이 너무 깊어가지고 단독으로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티셔츠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있고 안에 기모도 입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하려고요. 이 안에 받쳐 입은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살짝 보여야 합니다.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못 쓴 안경을 썼습니다. 뚝뚝 아~ 그러니까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들었으면 개소리 들어놓고 달랑달랑 뭐를 먹고 있긴 했는데 이거 찍었나? 카메라 켜니까 조용히 안 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화장품을 좋아해서야. 어리광광. 어엿한 4살이라고 청년이라고 성인 여자 강아지라고 너는 엄마를 왜 그렇게 봐? 부디 들은 거였어. 왜? 수다쟁이야. 날씨 진짜 좋다. 아파트가 많네. 내 집은 하나도 없지. 저건 뭐야? 앵코어? 저거 호텔일걸? 앙코르. 앙코르 맞나? 라마다. 라마다 앙코르. 구린 같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노래야? 시스. 웹툰 거야? 너 너무 처음 듣는 노래. 이 노래 뭐야? 어, 뭐야? 이 노래 몰라? 뭐야 이 노래가? 일을 하라는 거가 말이야. 내 거 약간 랜덤이라가지고. 실버 마지막 이거 다 이건 실버 1번 2번 해가지고 하나씩 넣어주는 거 슬퍼 언젠가 내일 안 가? 근데 조금 밤에 안 가? 새벽? 밤에? 10시 말고 우리 누구랑 했어? 누구랑 했어? 축구 이기면 할인 행사 안 나? 네, 여러분 가지고 2번입니다 내가 슬퍼 아닌데 그거 무슨 일이지? 집에 가 네 됐다. 와. 뭐지? 응? 예? 태지 만들 거요? 그니까 그게 이상해. 그건 괜찮아. 나 태지옥을 찍었었어야지. 그럼 나 태지옥 한 번 더 해라. 이미 다 고쳤는데. 될 것 같은데. 됐나? 오 이제 안 흔들려 맞지? 상단만 안 들어오면 되잖아. 뭐야 이게? 상단 안 했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아 아니다 이거 먼저 해야지. 이거 하고. 아 이거를 해야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또 바보짓을 했네. 이거 주먹집 직장 아니냐고. 아픕니다. 저장해. 나 이렇게 살아. 재밌다. 이거 진짜 돌아가게 해서. 이마을 차네, 다. 트름. 여기 봐야지. 엄마 봐야지. 여기 봐. 야, 엄마를 봐야지. 이모 봐. 엄마. 이모 봐. 여기가 어디야? 엄마. 엄마. 이모. 이모. 요새 많이 팍팍하네. 소금이 300원이야. 머스타드 500원. 팥소스 500원. 아, 오늘은 또 어떤. 15살? 어린 녀석들한테 부탁하는 거 진짜. 선생님들이 카메라 꺼져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가야지. 야, 말 되게 잘, 남편이 말 되게 잘 듣는 거. 누리기 누려도 애교가 많고. 이제 안 오. 한 사람 알게 해주시기 짧아요.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자, 팀 프로듀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팀에 달랐잖아요. 내려가. 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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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먹으려고 샀는데 잘 안 챙겨 먹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들은 요것도 챙겨 먹어볼게요. 저 알약을 너무 못 삼켜가지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봤는데 물을 먼저 머금고 알약을 넣고 삼키니까 잘 삼켜지더라고요. 왕쾌에 삼켰습니다.
세 번 만에 삼켰습니다. 부산이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뭐 봄 날씨 같아요. 뭐 안 추워가지고 울미를 사놓고 계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데. 아 이거 네 스타일이다. 아 이거 물색. 아 이거 파란색 도 있어. 예쁘다. 구독자님들 이거 어, 어떠세요? 근데 이거 그거야 제외로. 아 언니는 그거 같다. 스탠바이 위. 그니까 신기해라. 굿. 같이 너무나 같이 그거잖아. 전 아니요. 전 아니요. 그라데이션이요. 안 그래 보여. 텐텐에 텐텐에 그게 많더라. 필요량 영양소가 많던데. 비타민 B1, B2, B6, 비타민 C, E, 엽산, 마그네슘 80 다 들어있어. 저희가 방콕을 다녀왔잖아요. 방콕에서 수영에 대한 그런 미련이 또 생긴 거예요. 친구들 나름대로 좀 더 잘하고 싶은 그게 생겼고 저는 저 혼자 너무 못하니까 친구들만큼 수영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영을 배우기로 해서 오늘 수영을 등록하고 왔어요. 또 생각보다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첫 수업이 있는데 그 전까지 각자 장비를 마련을 하기로 했어요. 수영복 구경을 한 잠깐 해봤는데 화려함의 끝! 화려함의 끝인 거예요. 제가 막 이래저래 운동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던 그 스포츠웨어 중에 제일 화려하더라고요. 휘황찬란한 수영복 보고 사로잡혔어요. 빨리 이거 입고 수영하고 싶다. 제가 좀 냄비 같은 인간이거든요. 급하게 달아올랐다가 급하게 식어버려요. 너무 많이는 안 사려고 합니다. 한 달만도 아니고 때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거, 기본적인 거 위주로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거 수영복 두 벌 씻고 벗고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일단 두 벌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봐둔 게 키치패치 원피스 수영복이랑 베럴 원피스 수영복 이렇게 두 개를 봐뒀고요. 수모랑 수경. 수경이 또 그냥 들고 다니면 막 이렇게 좀 상한대요. 수경 케이스를 다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수경 케이스도 하나 사야 되고요. 이날 목도로 수영을 배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물놀이 하다가 물에 좀 제대로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물에 꼬르륵 잠기면서 그때 물이 차면서 무서웠던 그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귀에 물 들어가는 게 전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 이후로 물에 들어갈 때 얼굴을 절대 안 담고요. 수영 배우러 가면서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인터넷 보니까 귀마개도 팔더라고요. 수영하면서 귀에 자꾸 물 들어가고 하면은 중이염이 걸릴 수 있대요. 그거 예방하는 차원에서 귀마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마개도 하나 사려고요. 수건도 센터에 수건 안 준다고 챙겨오라 하시더라고요. 습식 타올이라고 또 신박한 아이템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습식 타올도 하나 사가려고요. 수영하러 갈 때만 쓰는 가방이 하나 필요하겠더라고요. 갈 때는 상관없는데 올 때는 수영복이랑 뭐 수건이랑 다 젖어서 올 거 아니에요. 젖은 수영복 물건들을 담아올 구멍이 뽕뽕뽕 뚫린 메쉬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사고 싶은 거는 사실 더 많았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요 정도. 일단 요렇게 해서 수영장에 가보고 수영 배우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이 수영을 배워가지고 한 중급? 그 정도까지 배운 다음에 방콕이나 이런 휴양지에 가가지고 물개처럼 수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랜만에 이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제가 뭐 샀는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양파.
다시 오이, 그리고 애호박, 팽이버섯, 대파, 방울토마토, 냉동 차돌배기 하나 샀고요. 우유. 제가 우유 없이 못 살아서 집에 우유는 항시 구비해두는데 우유 다 먹어서 이번에 또 새로 샀고요. 두부, 계란 한 판. 제가 요새 집에서 밥을 잘 안 해먹어가지고 영상 편집하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라면 딱 한 번 끓여 먹더라고요. 배달 음식, 외식에 너무 쩔어 있는 것 같아서 밥을 좀 다시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차돌 된지입니다. 지금 월드컵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국뽕에 많이 취해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다큐를 보면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걱정하지 마라. 자신 있게 해라. 그냥 우승한 걸 하고 와야지 뭐겠어. 뭔데 이 소름? 아? 니밥 먹으세요. 니밥 먹으세요. 니밥 먹으세요. 레전드 뽀뽀. 사업에 고! 시스템 니발. There's no goal. There's no goal. The first one to drop it. Okay, okay, you're stopping. Ah, but look. Let's go for the. Four wins. Ah, open.